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객관식 강의인데요. 집중 강의 다음에 객관식은 조금 약간 거리감이 좀 있긴 하나, 지금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아직 모의고사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아마 부동산 등기법이 제일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따끈따끈한 강의 듣고 바로 모의고사를 보니까. 네, 거기에 현혹 되지 마시고, 모의고사는 준비를 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할때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요. 전날 8과목을 다 어쨌든 돌려봤어요. 강제적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펜딱 놓고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는요, 그냥 감을 가지기 위해서 점수를 받는 거지,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느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본인의 밑바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별도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전날까지 수업 다 듣고 그거 복습하고 그냥 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자기의 아주 그냥 밑끝을 보셔야 돼요. 끝을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대충 시험만 봐도 요 정도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걸 보셔야지. 지금 아마 분명히 모의고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진짜로 언발의 오줌누기예요. 진짜로. 수박 겉핥기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가셔서 이번에 첫 번째 모의고사는요, 무조건 맨 땅에 헤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처절하게 한번 깨져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신경을 쓰셔서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연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2차 갔다 왔다거나, 1차를 오랫동안 했다거나, 그런 분들 계세요. 예,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모의고사가 저희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맨 땅에 헤딩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가 밑바닥인지, 지금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저희가 강의 계획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앞에서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요. 관공서 촉탁을 먼저 하고 뒷부분을 가고 난 다음에 소유권 파트로 다시 돌아와서 소유권부터 해서 뒤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제가 총론 파트로 가서 앞쪽으로 해서 마지막에 등기 간의 이의 절차까지 이런 식으로, 즉 강론부터, 강론에서도 뒷부분부터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저번 순환에는 제가 집중 강의할 때는 소유권 파트부터 했죠. 그래서 처음에 기본 강의할 때는 첫 번째 페이지부터 했었지만 집중 강의할 때는 제가 소유권 파트부터 했고, 지금 객관식은 관공서 촉탁부터 해서 앞쪽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책맨 앞쪽에 가보시면 목차에 있는 부분 한번 가볼게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 목차 부분에 답이 많습니다. 답이 많아요. 목차 부분에 가보시면 제1장, 제1편 총론에 가보시면 제1장 부동산 등기 제도의 3페이지부터 해서 제4절 등기의 효력까지 해서 1절에 보시면 1절에 등기 제도, 등기 종료, 등기의 유효권, 등기의 효력해서 제2장까지 넘어갈 때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죠. 페이지가 좀 많이 먹고 들어가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아, 대충 여기는 몇 페이지? 그 말은 이 페이지 간격이 긴 것은 그 해당 파트가 굉장히 시험 범위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2장에 가보셔도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인데 사실상 거기 보시면 등기 대상인 물건 파트가 조금 양이 많아요. 그렇죠? 권리까지.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 축사라든가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터널이라든가 도로에 대해서 등기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선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3장에 보시면 30페이지부터 해서 등기 공시 전까지 33페이지,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관해서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등기부 등 여기 부분에 저희가 모르는, 실무적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고 교부받는 그런 서류들이 쭉 나옵니다. 이럴 때는 발급이고, 이럴 때는 교부고, 이거 어떻게, 열람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등기 공시 파트도 보시면, 등기부의 열람 이런 부분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중복 등기 정리해서 등기 신청 절차까지 보시면, 58페이지에서 69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중국 등기를 아주 가라마실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나와도 틀리고 예, 준비를 해도 틀리고 공부를 해도 틀리는 부분, 이상한 부분인데 큰 흐름만 잡고 예, 큰 흐름만 잡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토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 기본적인 틀만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4장에 가보시면 등기신청 방법이나 등기신청 행위가 있는데 등기신청 방법에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있고 전자신청이 있어요. 그럼 방문신청 내용보다는 뭐가 있냐면 전자신청 파트에서 여기서 설명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 행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인에 보시면 공동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등기신청에서 포괄승계인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파트에 여기도 좀 많죠. 그래서 아, 대리인보다 대리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외국인, 재외국민, 포괄승계인 파트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구나. 신청인 파트는 정말 공부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신청인 파트를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등기 신청을 위임하는 의뢰인이, 그렇죠? 의뢰인이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수 있어요. 어제 며칠 전에 어떤 법무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검찰청에서 사건을 의뢰를 하셨대요. 검찰청에서 그게 무슨 사건이냐 했더니 전세 계약을 가지고 등기 신청하는 방법을 등기를 신청을 의뢰를 왔대요. 그럼 검찰청은 뭐예요? 법인도 아니에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아니에요. 관공서예요. 관공서. 관공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하는지 봤더니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을 하고 있대요.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멘붕 오죠.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니까 뭘 안 해요. 오늘 할 거예요. 관공서 촉탁을. 그래서 아 검찰청에서도 우리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구나. 구청이나 시청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촉탁으로 할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정보는 164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신청정보의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기억하시게 뭐냐면 이제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을 쓰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수인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일 때 신청정보는 일괄 신청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첨부정보에 쭉 내려가 보시면 원인 증명 정보는 별로 많이, 여기는 그렇게 뭐 주로 이제 등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검인 파트가 나오는 거고요. 로마자 2번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활애를 해서 등기원에 대한 제3자 허가 등기 승낙부터 주소 증명 사이에 굉장히 페이지가 많습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농취증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주무관청 허가 등이 제가 두 문자 알려드렸던 거 있죠. 그걸 여기 바다에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소증명서면이라든가 등기무자의 등기필정보가 나오는데 등기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저희가 좀 페이지가 되죠. 지금 225페이지부터 236페이지 그 사이에 보시면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2차에서도 등기무자의 등기필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등기의무자의 땅문서, 집문서가 있어야 우리가 의무자가 넘길 의향이 있다,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 파트 보세요. 인감증명. 인감증명 파트도 보시면 236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로마자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6번 파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저의 과목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민법 하셨죠? 민법에 앞에 가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목차 페이지를 보시면 아, 이 파트에서는 어디가 중점을 이게 특 A급이구나, A급이구나, B급인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목차 보고도. 저희 목차 잘 안 보잖아요. 페이지를 보셔야 되는데 앞쪽만 보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앞쪽만. 정말 꿀팁인데 이거를 안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페이지를 보세요. 페이지를. 그 다음에 거래계약 신고 필증 매매 목록도 좀 폐지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매매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무사항이라든가 첨부서면 환부 이런 거는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의무사항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라든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이런 파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5장에 등기 실행 절차로 가보시게 되면
뭐 접수 배당이라든가 신청서 조사 기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것보다도 보정이라든가 취하 특히 각 아파트 보시면 28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해가지고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 법 29조 2호와 관련된 각하 사유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법 29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나오는 겁니다. 등기관의 이의 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2편 강론에 부동산 표시까지 표시면 317페이지부터 329페이지에서 페이지 수가 꽤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유일하게 구제 절차가 이것밖에 없어요. 민사집행은 정말 많잖아요. 민사집행은 그쵸? 제3자 이의소, 청구 이의소, 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도 하고 그쵸? 즉시 항고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등기법에서 유일한 구제 절차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네, 이거밖에 안 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강론에 가보시면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부분에 331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사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하필이 있고 토지 개발 등기 규칙에 따른 등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토지 부분과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에 어떤 등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나오실 거고요. 제2장에 보시면 권리에 관한 등기. 변경 등기 파트하고 경정 등기 파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쵸? 이 정도는 충분해요. 그런데 경정에서 말소 등기 차이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하고 말소에서 말소법 넘어갈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제2장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부하실 때는 변경 등기보다는 변경은요,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강론에서 보시는 거예요. 근저당권 변경, 전세권 변경,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정. 특히 경정 옆에 가로 해주시고 뭐예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은 무조건 개부터 잡아야 돼요. 말소 등기하고 말소복 등기 잘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경정, 말소, 말소복 등기를 좀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되겠고, 혹시 2차에서 다시 내려오신 분들은 여기 부분을 진짜 진짜 공부를 많이 해둘 것. 제3장에 가보시면 소유권 보전 등기 파트가 보이죠? 소유권 보전 등기 408페이지부터 이전 등기가 428페이지 갑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 소유권 이전 등기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가리지 않고 다 중요하죠? 다 가리지 않고 다 중요합니다. 작년에 유증이 나와서 올해 유증 제끼면 안 돼요. 기본 방어 정도는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상속이 나왔다. 상속도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제낀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특히 2차 생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작년에 민법에서 주택 임대차가 나왔다. 올해 제낀다. 절대로 망하는 케이스예요. 망하는 케이스. 절대로. 예, 항상 페이지를 보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제3장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무조건 예, 어떤 권리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기는 파야 돼요. 최소한 기본에, 기본서에 있는 거 모르겠다. 그러면 저기 있는 문제에 나오는 지문이라도 파시기 바랍니다. 지문이라도.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됐고, 특약사항에 관한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가 용익권에 관한 등기 할때 지금 제1절에 보시면 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제가 목차를 여러 개 둔데, 제가 저번에 집중 강의하고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용익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전세권이라고요. 전세권. 우리가 민법에서는 전세권을 건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건드려요? 지상권에서 작사를 내버리죠. 임차권에서 끝장내잖아요. 전세권을 잘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 오히려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은 가볍게 보고요. 전세권을 많이 봐요. 전세권을. 여러분들 민사집행도 전세권을 많이 보죠? 전세권을 많이 봐야 돼요. 전세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도 할수 있고 또 뭐예요? 임차권에서도 이걸 어떻게 날려버릴 것이냐 이런 관계들. 그다음에 제5장요.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당연히 제1절을 많이 보셔야 되겠죠. 제1절 파트 보시면 설정, 이전, 변경, 말소, 공동근저당, 공동저당 대위, 공장저당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중요한데 문제는 페이지가 얼마 안 돼요. 근저당에 대해서 특히 보시면 549페이지부터 583페이지, 582페이지밖에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서에 배우는 건 굉장히 양이 많은데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데 이렇게 근저당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문제 페이지가 안 되는 곳은 우리가 방어적으로 최소한 여기 있는 지문이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에 관한 등기도 보시면 거기 588페이지부터 가등기까지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신탁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신탁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실무 나가시면 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시험 나오는 건 한계가 있고 여기 신탁 부분은요. 최신 선례가 나오면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가등기 파트도 보시면 608페이지부터 630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도 중요하죠. 가등기는 우리가 주로 이제 이 가등기 절차, 가등기 기한, 본등기, 본등기 이후에 조치가 있는데 로마자 2번, 3번이 제일 중요하죠. 로마자 2번, 3번이.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등기 이전이라든가 가등기 말소는 쉽습니다. 근데 로마자 2번, 3번은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자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8장에 보시면 관공서 촉탁에 관한 등기 632페이지부터 689페이지, 690페이지까지 쭉 있죠.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경우,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경우인데 아까 검찰청에서 전세 계약을 법무사에게 위임했다. 그럼 어떤 순간인 거예요? 제1절이에요? 제2절이에요? 제1절이잖아요. 그렇죠? 거래관계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데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 밑에 있는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에 관한 등기, 회생, 파산 부분도 전부 다 촉탁등기입니다. 촉탁.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가압류, 가처분하고 경매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경매 파트는 오히려 심플해요. 2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체납 안 나와요. 2차에서는 체납 안 나와요. 가압류, 가처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가압류, 가처분. 제가 왜 2차를 얘기하냐면 1차생들이 하나 빠지는 게 뭐냐면 1차생만 공부하는 부분을 막 파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2차 논점이 되는 것들은 1차에서 전부 다 문제 받아고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공부할 때 2차부터 먼저 공부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건 비추예요. 최소한 우리가 1차생이라고 하더라도 2차 논점이 어디로 중심으로 해서 있는지는 알아야 이게 1차 교재가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제가 제2절에 중요한 부분은 가압류, 가처분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1차에서 그나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민사집행이 있기 때문에 경매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경매 파트는 2차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제9절 무조건 쟤는 다 봐야 돼요. 제9절 대지권은 693페이지부터 720몇 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조문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지문을 달달달달달달달달 할 정도로 나오면 찍을 정도로 반드시 탁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2차생들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2차생들도 대지권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100%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합격생들도 100% 대지권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는 있죠. 2차생보다는 여러분이 유리하잖아요. 내가 지문을 읽었을 때 익숙하다. 그러면 맞는 지문. 그렇지 않나요? 2차생은 없어요. 맞는 지문이, 익숙한 지문이 본인이 써야 되기 때문에. 1차생은 그래서 편한 거예요. 제10장 환지라든가 우리 도정법 파트도 보시면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여기는 제가 심플하게 절차만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제11장 부동산 등기 실명제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는 중요할 수는 있으나 2차에서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데 중간중간 다른 등기 설명하면서 잠깐 나올 뿐이지 얘가 정면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시고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시작하면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들춰보지 마시고 목차부터 보세요. 목차부터. 민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민법 이미 나갔잖아요. 민법도 아마 신용호 선생님이 2차 논점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목차를 보시라고요. 목차를. 아, 총론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1차생들은 제일 어려운 부분 신의치계 멘붕 오는데 멘붕 올 필요도 없어요. 최후의 항변이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이것도 저것도 해봐도 안 됐을 때 그러지 마시고 총론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멸시효. 그렇죠? 소멸시효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효, 취소.
무효 취소, 그쵸? 의사 표시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무효 취소. 취소의 사유 하나가 의사 표시잖아요. 의사 표시 파트. 물권편에도 생각해보세요. 물권편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취득시효잖아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관법지, 법지, 그쵸? 그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유치권 파트. 유치권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유치권은 진짜 중요해요. 유치권을 1차 때 정말 많이 해오셔야 돼요. 유치권은 민법에서도 중요하고 민사집행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2차에서 유치권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관공서 촉탁으로 가겠습니다. 자, 관공서 촉탁은 일단 우리가 등기를 개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가 스타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신청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촉탁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관의 이의 절차에서 나올 것이고, 신청은 두 가지로 나누죠, 저희가. 공동신청, 단독신청. 촉탁은 여기 관공서 촉탁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권은 등기관이 직권하는 경우는 자, 신청, 촉탁, 직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청 같은 경우는 조문에 의해서 신청인이 공동인지 단독인지가 나오고요. 촉탁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저희가 촉탁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도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저희 부동산등기법 23조 1항 좀 가볼까요? 23조 1항에 가보시면 등기 신청인이 쫙 나옵니다. 1항에서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2항에서 쫙 나와요. 그 전에 22조 1항 좀 볼게요. 등기 신청주의. 1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직권으로 하라 하면 직권으로 하는 거고 명령에 의한 거면 명령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항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 신청 규정을 많이 타고 들어가지만 예외적인 게 몇 군데가 나와요. 3항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촉탁 등기도 뭐예요? 촉탁 등기 신청 수수료 못지않게 등기 촉탁 수수료를 내고 있다라는 거. 23조 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요. 단독 신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조 1항에서 이렇게 조문이 있고 2항도 있구나. 그 정도 보시고 난 다음에 교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632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나중에 제가 여기 뭐 지문 지우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중복되는 지문이 있으면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양이 줄어요. 그쵸? 그래야 양이 줄어요. 양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1번 가보죠. 관공서가 권리관계 당사자로서라고 했죠. 권리관계 당사자, 그럼 매매 계약일 수도 있고 전세 계약일 수도 있고 근저당 설정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공서는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우리 일반인들은 뭡니까? 무조건 우리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있잖아요. 방문 신청일 때는 저희가 출석을 해서 신청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죠. 제출. 전자 신청은요, 출석하지 않고 제출이 아니라 송신하는 방법으로, 그쵸?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관공서 촉탁으로 바꿔볼게요. 관공서 촉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방문 촉탁이라는 표현 안 쓰고 서면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면 촉탁. 그 다음에 전자신청이 아니라 전자촉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서면 촉탁일 때는 출석해야 되냐? 예, 출석합니다.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도 할수 있어요. 우편도 가능해요. 우리 일반인은요, 우편 X예요. 무조건 출석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무조건 출석해야 돼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가 보통에 등기를 신청할 때, 방문 신청일 때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지만, 우편 접수 안 돼요. 법무사가 우편 접수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대리 선임하잖아요. 직접 제출해야 되니까. 근데 전자촉탁이 아니라 서면촉탁으로 관공서 촉탁을 하게 되면 예, 출석을 하도 되겠지만 모두 할수 있다.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번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2번 됐고요. 3번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등기필 정보를 첨부할 필요 없다. 2번하고 3번을 묶어주세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3번,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2번. 전부 다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옆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 50조 1항 써주시고 50조 2항 써주세요. 50조 2항, 50조 2항 써주시고 50조 2항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0조 2항 가보죠. 자, 50조 1항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고, 2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2항에 보시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 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하여야 한다. 자, 앞에 전문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요. 그럼 관공서는 공동 신청이 아니잖아요. 그쵸?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공동 신청이 아니니까 의무자 지위를 가지든 권리자 지위를 가지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뒤 후문까지 볼게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가다, 같다. 자, 공동 신청일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라고 했는데 단독 신청일 때는 원칙 안 냅니다. 근데 예외가 여기 딱 등장한 거예요. 누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공을 해라. 네가 가지고 계시잖요. 그쵸? 승소한 등기권리자는요, 원칙에 맞춰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항을 통해서 공동 신청인 경우는 어떤 경우, 단독 신청인 경우는 어떤 경우,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쫙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부동산 등기법 23조였던 거예요. 아, 공동 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23조 2항부터 쫙 배치가 돼 있잖아요. 자, 1번 가겠습니다. 2번, 3번.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50조 2항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라고 했기 때문에 관공서가 의무자인지 권리자인지 가리지 않고 뭐다?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물론 예규에는 그냥 박아놨어요. 예규는. 뭐 뜬금없이 박아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문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4번요.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등기를 직접 촉탁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 자, 본인일 때도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는데, 그쵸? 위임을 한다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X예요. 일단 X.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감 증명 파트가 문제예요. 자, 규칙 60조. 3항 정도 가볼까요? 규칙이요, 규칙. 인감 증명은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닙니다. 규칙 60조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감 증명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조 1항에 의해서 인감 증명을 내는 경우가 쫙 나오는데,
문제는 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관공서가 인감 증명을 제공해야 되는 거냐? 원칙은 관공서는 인감 증명을 안 냅니다. 그 말은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안 내지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요. 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 등기 의무자이니까. 그쵸? 아까 제가 검찰청에서 전세 계약 체결했으니 우리 사건조 위임 받아서 법무사님이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소유자는 일반인이잖아요. 그쵸? 소유자는 일반인이 맞죠?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법무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소에다가 뭘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관공서 인감증명 문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공서는 등기 권리자이니까. 그쵸? 그럼 소유자는요? 내셔야 돼요. 왜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 내주시고요. 등기 필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관공서가 뭐다? 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갑자기 나중에 실무에 그런 사건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지? 이러지 마시고 관공서가 지금 등기 권리자인데 의무자가 소유권자네? 그럼 당신은 인감 증명 주셔야 되겠고요. 관공서는요. 등기 의무자 권리자를 지위를 막론하고 의무자의 등기 필적물을 제공할 필요 없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인감 증명은 내고 등기 필적물은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4번 같은 지문 조심하실 것. 4번 같은 지문. 인감 증명은 안 내도 되지만 모두 저기요. 등기 필적물은 안 내도 되지만 인감 증명은 내다. 키워드는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요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이면요? 둘다안 내는 거예요. 둘 다. 등기 필정보도 안 내고 인감 증명도 안 내고 관공서가 등기 인감 증명이 어디 있어요? 전자관이 탁 찍으면 끝나는데. 2번요. 관공서의 촉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가능하다. 2번.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적물을 제공할 필요 없다. 결론은 뭐예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이거나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무자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우리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차이는 뭐냐? 길이의 지문의 장단이에요, 장단. 길거나 짧거나. 그거 빼고는 똑같아요, 문제가. 3번요. 관공서가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예규 보면 이렇게 콱 찍혀 있는데, 우리 옆에다가 규칙 46조 1항 6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규칙 46조 1항 6호. 그리고 규칙 46조 1항 6호로 가보세요. 예규를 외우면 좋겠는데 이걸 다못 외워요. 근데 틀을 잡아야 돼, 틀을. 46조 1항 6호 가보세요. 46조는 첨부 정보에 관한 내용이 쫙 있습니다. 첨부 정보. 그래서 등기를 신청을 하거나 촉탁할 때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가 쭉 나옵니다. 6호에 가보시면 등기 권리자, 특히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주소와 번호 증명 정보를 다만 여기가 키워드예요. 조금 전에 지문과 관계된 건 여기 다만 이후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누구 거예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 조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신청이에요? 촉탁이에요? 촉탁이었죠. 그쵸? 촉탁으로 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예, 아주 지문에, 우리가 조문에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 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집중 강의할 때. 그 신청 앞에 가로 열고 공동이라고 써주십시오. 했죠? 결국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 조항이 탁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앞쪽에 등기 권리자, 특히 새롭게 올라가는 매수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주소와 번호 증명 서면은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의무자의 주소 증명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요렇게 딱 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조문을 잘 볼것 예규 열심히 백날 봤거든요. 나중에 했더니 틀이 없어하고 큰 틀이 없으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규를 매번 들춰볼 수가 없어요. 조문이에요. 조문. 아니 법률 전문가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조문을 안 보고 시험을 본다? 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예,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가죠. 4번 가볼까요? 4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에 무슨 표시요?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자, 법 29조 11호로 넘어갑니다. 자꾸 조문 보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예, 조문 보면서 법 29조 11호예요. 11호. 11호를 보시면 거기 각하 사유 중에 맨 끝에요. 맨 끝에. 자, 여기는 대장이라는 단어를 픽스를 해주시고요. 대장하고 신청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그 다음에 등기 기록에 표시하고 불일치한 경우 어떤 거에 대해서요? 부동산 표시에 관해서. 우리는 대장을 뭘 하는 겁니까? 대장 가지고 권리관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권리관계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을 보고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고 부동산 표시는요. 대장을 기준으로 저희가 본단 말이에요. 불일치 사유는 부동산 표시예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쭉 나오는데 제가 일단 조문을 법전을 누가 갖다 버려가지고 지금 예, 아침에 출력하느냐고 여러분들은 이게 편한지 몰라도 예, 법전 보면 법전이 더 편해요. 사실은 법 29조 11호 볼게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럼 신청 정보하고 대장의 불일치가 있거나 또는 등기 기록에 대장의 불일치 사유가 뭐에 대해서요? 부동산 표시에 관해서 불일치할 경우는 11호입니다. 11호 옆에다가 11호는요. 관공서 촉탁일 땐 적용 X예요. 그럼 언제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신청일 때. 나중에 경매 파트에서 나올 겁니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하고 봤더니 부동산 표시가 달라졌더라. 그래도 수리예요. 각하가 아니라고요. 11호는 언제만 사용된다? 신청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촉탁일 땐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촉탁일 때 부동산 표시 정도는 수리가 되는 거지 각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걸 봐야 선례가 다 보여요. 예, 조문을 봐야 돼요. 11호는 촉탁일 땐 적용 X, 신청일 때만 적용 O가 되는 겁니다. 11호 보시고 난 다음에 7호를 한번 봐주세요. 7호. 6호하고 7호 볼 거예요. 6호하고 7호. 6호 보시면 신청 정보하고 뭐가 달라요? 등기 기록이 불일치한데 불일치 사유가 부동산 표시하고 권리의 표시가 다르다는 표현이 보입니까? 그러면 등기 기록하고 신청 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몇 호예요? 6호로 빠지는 것이고, 그쵸? 등기 기록하고 신청 정보가 아니라 신청 정보하고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요. 예. 그 다음에 등기 기록하고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여기 전부 다 11호예요. 그래서 표현을 잘 보세요. 제가 대장에다가 픽스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쟤를 고정을 시켜야 돼, 쟤를. 그 다음에 우리 다시 5번으로 가죠. 이 지문이 지금 여기 계속 뒤로 가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 거예요, 제가. 5번요.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인 경우에는 그 등기는 촉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촉탁으로 할등기를 뭐예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3번 가보죠. 3번. 3번은 1번, 2번, 3번만 풀겠습니다. 4번은 이미 봤어요. 관공서가 촉탁할 때 부동산 표시가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우리가 봤던 거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은 수리하겠다는 얘기고 1번, 2번, 3번. 1번 가죠.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으로 할수 있다. 자, 관공서가 촉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규정이. 네,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공서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촉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저런 거는. 그냥 제껴야 돼요. 세모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저게 멘붕 오시면 안 돼요. 조례 받던가 없던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2번 갑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해서 조례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의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교육장에 위임이 되어 있다면 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면 누가요? 해당 교육장은 그 위임 근거 규정을 명시를 하여 등기를 촉탁을 할 수가 있다. 자, 아까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그쵸? 예, 명문에 규정이 있어야 되만, 그럴 때만 촉탁을 할 수 있다면서요. 위임 규정이 있으면 그 위임 준거를 조항을 써서 등기 촉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 앞쪽에 뭐 부동산 표시인지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오해요. 3번, 관공서가 서면을 등기를 촉탁할 때는 촉탁서의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관공서가 본인으로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법무사에게 위임도 할 수 있죠. 그럼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위임장 가지고 와,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검찰청에서 전세계약 위임받았던 변무사님 계시다고 했죠. 그러면 위임장 들고 가셔야 돼요, 등기소에. 그럼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찍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가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위임장에다가 인감, 의무자 쪽에다가 인감 찍고요. 그럼 관공서는요? 관공서는 도장이 없는데? 막도장? 뭔가 대충 뭐가 있을 거예요. 그 도장이 있을 거예요. 막도장 찍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 해설 부분 볼게요. 1번 보세요. 1번. 제가 2번에다가 밑줄 쳐놨어요. 예, 지문은 짧으나 설례는 저렇게 길다고요. 위임 근거 규정이 있으면 위임을 받은 기관이 촉탁을 할 수가 있는데 뭐예요? 근거 조항을 써서 등기를 촉탁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그 밑줄 친 거예요. 1번 보세요. 1번. 동그라미 1번 해설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는 관공서라 함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외 공사, 땡땡 공사요. 인 경우에는 등기 촉탁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는 등기 촉탁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아까 지문에서는 던져주지 않았어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 안 해줬단 말이에요. 없으므로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을 할 수 없다. 결론은 뭡니까? 쭉 지문을 읽었을 때 위임에 의한 거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촉탁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으면 촉탁이 가능한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일단 세무하고 뒤로 넘어가시라고요. 거기서 너랑 나랑 씨름하듯이 엎치락 뒤치락 하지 마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4번요. 4번 촉탁에 의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서면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번도 됐고요. 3번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왜요? 촉탁이 키워드예요. 촉탁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신청할 때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촉탁일 때는 관공서가 의무자인지 권리자인지 가리지 않고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 없다. 4번 볼게요. 승계에다가 동그라미. 자, 우리 민사집행법이든 뭐든 좋아요. 전부 다 승계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승계가 일어납니다.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 승계가 일어납니다. 그럼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승계가 일어나게 되면? 무슨 뭐예요?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쵸?
승계가 나오게 되면 권리전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상속 등기는 자 소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무슨 등기를 해요?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무슨 등기예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근저당 설정에서 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무슨 등기예요?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등기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로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승계가 나오면 권리전 등기가 원칙인데 예외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4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어 승계가 키워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승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 변경 등기를 촉탁했다. 관리청 변경이다. 밑줄. 관리청 변경 등기 신청은 뭐예요? 관리청 변경 등기는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에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은행 지점이 근저당을 설정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지점이 바뀌면 무슨 등기 신청해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지점 변경.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관리청이 변경되면 이게 무슨 등기냐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 그래서 관리청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면 안 돼요. 4번 가보세요.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승계되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야 하는 바 만일 관리청 변경 등기 촉탁 즉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뭐다? 2호로 각하예요. 이를 간과하여 관리청 변경 등기가 격려됐을 때는 법 29조 2호면 어디로 튀어요? 법 58조로 들어가서 직권 말소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승계가 나오면 원칙은 뭐다고요? 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버릴게요. 승계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권리전 등기 촉탁을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법률 규정에 뭐뭐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예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글씨가 빨라져가지고 자 A에서 B로 승계가 일어난다. 그러면 원칙은 권리전 등기로 가는 건데 만일에 A를 B로 이렇게 본다라는 규정이 있게 되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선례가 가지는 태도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원칙적으로 승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권리전 등기를 촉탁하는 게 맞지만 A를 B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게 되면 권리전 등기 촉탁이 아니라 이렇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촉탁으로 하는 게 선례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선례를 만일 못 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말은 저기는 뭐예요? 본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서 권리전 등기 촉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뒤에 잡아드리도록 하고 맞아 가요. 맞아. 조금 더 갈게요. 5번 가요. 자, 2017년 법무사 지문 보세요. 예, 주사부 지문하고 법무사 지문은 길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관공서 1번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를 촉탁할 때는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동신청도 가능하고 법무사에게 위임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럴 때 촉탁서는 뭐다?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서면, 즉 위임장을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2번,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가 된 때는 등기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촉탁을 한다. 맞아요.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고. 4번 틀렸죠. 2017년 주사부 문제 나와서 법무사에 또 한 번 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변경이 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승계받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관리청 변경 등기를 촉탁할 것이 아니라 권리전 등기 촉탁으로. 5번 교육비 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해서 조례에서 그 재산의 취득 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교육장에 위임이 되었다면 해당 교육장은 위임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A가 B한테 위임을 했다. 그러면요, 이 위임한 근거 규정을 붙여서 누가요? 위임을 받은 B가 등기를 하면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6번요. 안 보는 거. 1번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돼요. 촉탁, 부동산 표시, 각하, X예요. 그쵸? 촉탁, 부동산 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하 아니라 수리라는 거. 공식처럼 받을 것. 3번, 4번 볼까요? 3번 볼게요. 3번. 매각 또는 공매 처분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옳은 지문. 주소증명서면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은 언제요? 신청. 신청 중에도 언제? 공동신청일 때만 규칙 46조 1항 7호 예, 후문 잊지 말 것. 1항 6호죠. 1항 6호. 4번은 별도로 보지 않겠고 7번 가죠. 사무관 승진. 여기도 문장만 더럽게 길 뿐이지 별거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문장 길이만 다르고 수식어를 조금 더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등기촉탁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을 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이지만 모르겠으면 세모하고 넘어가는 거요. 2번 관공서의 소속 공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는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증명서를 제시하면 되지만 관공서가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는 위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공무원이 오면 공무원증을, 법무사가 오면 위임장을 이 말을 하는 거죠. 3번 관공서 촉탁 부동산 표시 각하 X죠. 그래서 틀렸어요. 4번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법무사 즉 자격자들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뭐다? 마찬가지. 본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법무사가 대리한다고 제출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상속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제공이 필요한가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상속이요. 상속은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상속인이 등기소를 가든 법무사가 등기소를 가든 등기필 정보 제공 안 한다고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도 마찬가지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재산을 취득하게 된 상속인이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등기필 정보 필요 없어요.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갈 때도 제출하지 않는 걸 법무사가 간다고 해서 제출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다. 8번요. 8번에서는 우리 3번만 볼 거예요. 3번.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 이 등기명의는 누구냐면 바로 가압류 채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등기명의는 누구다? 가압류 채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압류권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는 등기명의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촉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즉 촉탁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압류 등기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신청인가요? 촉탁인가요? 법원에서, 그렇죠? 가압류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촉탁으로 인해서 가압류 등기가 경료가 됐어요. 가압류권자가 개명을 했답니다. 그러면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를 어떻게 촉탁으로 할 거냐? 신청으로 할 거냐? 신청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23조 가봐요. 23조 6항이요. 6항. 23조 6항요. 자, 6항에 보시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누가요? 해당 권리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등기가 촉탁으로 등기가 됐든 직권으로 등기가 됐든 신청으로 등기가 됐든 등기명인은 누가 신청한다고요? 해당 권리 등기명인. 그럼 가압류가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개명을 하게 되면 누가요? 가압류권자가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게 되면 보존 등기 명인이 개명을 했다. 아니면 보존 등기 명인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 보존 등기 명인이 주소가 바뀌었다. 그럼 직권으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신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가압류, 경매, 가처분, 직권 보존 등기, 직권을 하는 모든 순간도 다 똑같은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론, 등기 기록에 들어오는 게 신청, 직권, 촉탁 가리지 않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원칙 뭐다? 신청이다. 요 틀만 딱 잡으면 나머지는 다 클리어예요. 그래서 해설하고 다르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해설은 전부 다 선례의 예규인데 저거 갖고는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공부했잖아요. 그쵸? 기억이 안 나요. 모든 틀의 중심은 조문이어야 돼요. 조문. 예, 그래서 조문에서 살짝 비껴나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챙기시면 돼요. 그러면 2차도 클리어예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9번 마지막 문제 푸죠. 2020년 법무사. 법무사 질문 다 볼게요.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 촉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등기를 촉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편에 의해서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오른편이죠. 촉탁, 서면 촉탁이면 우편도 가능하다. 2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않고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촉탁도 가능하고 공동 신청도 가능하고 법무사에게 위임도 가능하고, 그쵸? 3번, 관공서가 소유권 등기를 촉탁할 때 앞쪽은 안 읽어요. 매각, 공매, 처분 다 전부 다 촉탁이니까 소유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옳은 짐은 등기무자의 주소증명 서면은 신청일 때 특히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의무자의 주소증명 서면을 내니까. 4번, 가처분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 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 이게 키워드예요. 피보전 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가처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 부동산은 여러 개래요. 채권자도 수인이랍니다. 근데 가처분 결정문은 몇 장 갖고 온 거예요? 한 장. 그렇죠? 결정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가처분 결정문 하나가 있으니까 결정문이 하나니까 촉탁서도 한 장이어야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문이 하나라 하더라도 가처분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가 수인이면 촉탁서는 뭐예요? 저 채권자별로 따로따로 촉탁서를 써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원인 증서가 한 장이니까 신청 정보가 한 장이어야 되냐? 이 말하고 똑같이 표현하시면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가보세요. 4번에 옆에 놔두시고 부동산 등기법 25조인가요? 25조. 24조. 24조나 25조 정도 되겠네요. 25조예요. 25조. 일단 25조부터 먼저 읽을게요. 25조.
신청 정보는 아까 촉탁은 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신청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25조 제목을 보시면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촉탁 정보의 제공 방법이라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거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 옆에다가 규칙 47조 써놓으시면 돼요. 규칙 47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 관할돼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한다. 제가 이거 두 문자 따드렸죠. 원목동관이에요. 원인과 목적이 동일하고 관할까지 동일하게 되면 뭐다? 일괄촉탁이에요. 지금 등기 원인은 뭐간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가처분 결정, 가처분이 등기 목적이잖아요. 관할도 관할 다르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까 지문에서. 그렇죠? 등기 목적 똑같아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은 뭐 법원에서 결정받았으니까 등기 원인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야, 그 다음이 키워드인 거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이렇구나 하시고 교재 가보죠. 해설 바로 가겠습니다. 5번 동그라미 5번은 읽지 않아도 되겠네요. 해설 4번. 한 개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끊고요. 원인 서면이 몇 장요? 한 장이에요. 원인 서면이 결정문 하나. 근데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뭐가 다르다? 피보정 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면 끊고요. 아, 결정문 하나에 부동산은 여러 개인데 채권자가 수인이래요. 피보정 권리가 가지는 채권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목적은 같으나 목적은 뭐예요? 가처분. 그런데 뭐가 다르대요? 원인도 동일하대요. 같으나 등기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인이 다르다는 표현을 썼네요. 그렇죠? 피보정 권리가 뭐예요? 곧 등기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근저당 말소가 될 수 있고 하나는 근저당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촉탁서를 한 장으로 갈 수가 없다. 아까 원목동관이라고 했어요. 원인과 목적이 동일하고 관할이 같은데 목적은 똑같으나 뭐가 다르대요? 등기 원인이 달라서 일괄촉탁이 안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피보정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피보정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 높여서 이게 최신 선례로 강의를 했던 부분이 시험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 촉탁은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최신 선례가 나오면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